이번 주 최고의 맛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최고의 맛이랑 최악의 맛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은 경제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특징주로 잡고 그 특징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도 해요, 사실. 근데 오늘도 궁금하긴 해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 네. 최고의 맛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런 방송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냐 이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추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최고의 종목과 최악의 종목 이것도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트렌드를 이끌고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고 빠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흐름 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네. 그 다음에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지 어디서는 빠질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급등이나 급락 종목을 분석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강세를 보인 종목 신중하게 갖고 왔는데 영풍입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요, 기업. 네, 영풍. 네. 이제 비철금속 업체라서 원래는 재미없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랜만에 듣는다는 거는 거의 네. 시장에서 많이 투자 안 받았던 종목이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 네. 네,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뭔가 드라마틱하게 이런 성장 스토리를 가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비철금속 업체가 뭐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가지겠어요. 실적은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영풍이 정말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뭡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비철금속 업체라는 것은 이제 금이라든지 구리,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속을 다루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하나만 독불장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리잖아요. 네. 요즘에 보면 유가도 강하고 그쵸. 은값도 올랐고 특히 구리값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요즘에는 뭐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웬만한 곡물, 뭐 원자재, 뭐 유가 다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철금속 업체도 같이 수급이 좋아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라든지 아연 가격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면 이 종목은 더 갈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좀 꺾이면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유가가 브렌트유가 거의 70달러 선에 육박하는데 네네. 수요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75달러를 저는 한계로 보거든요. 최대로 올라온다면? 네, 맥시멈으로.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이제 100달러 얘기 나왔지만 그건 이제 대체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75달러 안 넘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얘기 뒤처럼 돼버리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영풍 같은 경우에는 그 비철금속 강세로 인해서 좀 상승을 보였고, 근데 지금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가격이 좀 오버슈팅한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달러 인덱스를 보자 이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자재가 강할 때는 보통 달러는 강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자재는 이제 달러 기준 가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중요한 팁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려 아연이나 네. 지금 말씀드린 영풍이나 아니면 이런 원자재 관련주 시장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네. 또 이제 추가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달러. 달러. 네. 달러 가치가 지금 약한데요.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달러 인덱스나 뭐 원달러 환율 이런 식으로 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원자재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 많이 오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지금 달러 사야 됩니까?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투자팀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됐는데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관련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달러를 이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달러에 투자를 하실 거면 그 실물을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환전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먹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관련된 뭐 ETF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달러 관련된 뭐 통장이라든지 예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품을 증권사나 이제 은행에서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달러에 만약에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ETF라든지 뭐 통장이라든지 이런 간접 상품들을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달러 얘기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그 대표님은 이제 최고의 막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그쵸 이게 4달러의 광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네 생뚱맞네요. 생뚱맞았습니다. 네. 자 그 포스코 광판이라는 종목이 어마무시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제가 어마무시란 단어를 안 썼는데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자꾸 어마무시하니까 계속 말을 듣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나가버리는데요.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포스코 광판인데 포스코가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특히 포스코 전기차 부품 공급 강세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판 가격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강판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원자재가 뭐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주로도 또 주황을 받게 된 거예요. 종목 자체가.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포스코 엔텍, 포스코 뭐 관련된 종목 다 가는데 강판 가격 강세로 수익성 개선 기대까지 붙게 되면서 사실 시총이 좀 작아요.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몰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상한가를 포스코 달고 상한가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엄청나게 덩치가 좀 무거우니까. 네, 그 포스코 달고 가는 종목들이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포스코 광판 같은 상한가도 연달아 감고 그다음에 또 하방을 찍고 다시 또 끌어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다는 게 오히려 프리미엄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포스코 달면 좀 그랬어요. 네, 무겁다. 네, 무겁다. 그리고 약간 제철 이런 느낌인데 포스코 이미지 개선에서 이제 수소나 전기 쪽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 트렌디한 종목으로 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맞아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포스코 사야 되냐고. 아, 네. 어떤가요, 대답? 포스코는 쏘쏘. 쏘쏘. 네, 제가 봤을 때 쏘쏘. 들고 저도 그래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응원을 드리겠지만 네, 이게 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는 조금 타이트, 좀 이렇게 좀 뭐죠? 스펙타클한 거 좋아하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조금 쏘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 정보가 항상 개인 투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들도 함께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네,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장중에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많은 증시 이야기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서칭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도에서 주식도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결국 좋은 주식을 타이밍 맞게끔 사는 거고 딴 거도 같은 거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데일리 맵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내용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네. 강의를 합니다. 매력적인 주제네요. 그렇죠.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맥을 짚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맥이라는 결국은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함께 또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또 많은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